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왔던 태풍 플라산이 열대 저압으로 약해졌지만 그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지역에는 밤사이 250mm 넘는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이자연 기자입니다. 트럭 한 대가 물살을 가르고 지나갑니다. 우산을 든 행인, 종아리까지 잠겼습니다. 오늘 새벽 충남 서산의 한 골목입니다. 길이 잠기고 하수도가 역류했습니다. 하늘이 빵꾸난 줄 알았어요. 막 푸는데도 소용없었어요. 산 아래 동네도 피해가 컸습니다. 불룩하게 내려앉은 천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습니다. 잠을 자던 어머니와 아들은 어젯밤 큰 소리에 놀라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자다가 벼락을 쳐가지고 일어났더니 산사태가 일어나서 집 뒤편 옹벽이 터진 겁니다. 벽이 무너지면서 지붕을 덮쳤고 흙과 나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약해진 흙이 언제 더 흘러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분간 피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맨날 저희 비 올 때마다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언제 한번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아파트 지하 엘리베이터로도 물이 쏟아지고 지하주차장이 잠기는 등 피해는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산에 내린 비는 250mm가 넘습니다. 한때 시간당 99.1mm가 쏟아졌는데 9월에 내린 비로는 역대 가장 많은 양입니다. JTBC 이자윤입니다. 부산 경남에선 이틀 동안 400mm 넘게 비가 왔습니다. 8m 깊이의 커다란 땅꺼짐도 일어났는데 큰 트럭 두 대가 빠질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입니다. 대형 견인차가 줄을 당기자 땅속에 빠진 트럭이 올라옵니다. 오늘 아침 8시 45분쯤 부산에서 대형 땅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소방 배수지원차가 먼저 빠졌고 뒤따라오던 5톤 트럭이 연달아 추락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깊이 8m짜리 구멍이 생겼습니다. 소방이 사고 발생 4시간 만에 차량을 꺼냈습니다. 땅꺼짐이 엄청 크게 났는데 차가 들리니까. 야, 나 이런 걸 처음이다. 차에 탄 소방관 2명과 트럭 운전자가 모두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무너진 도로 주변을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해변 앞 도로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인근 차도에선 차들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하천 산책로는 완전히 잠겨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텃밭이 수영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길가엔 빗물로 시동 꺼진 차들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엔 어제 오늘 최대 440mm 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자기 내린 가을 폭우에 곳곳이 잠기고 끊기고 무너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부산 경남에 30에서 50mm 비가 더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호남 지역에도 이틀 동안 200mm 넘는 많은 비가 왔습니다.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옆 가득 들어찬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도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성인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에 고립됐던 주민들은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집 뒤편 둑이 무너지며 흘러들어온 토사는 마당을 온통 진흙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북 장수군에선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지며 고립된 운전자가 순찰을 돌던 소방대원에게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지며 가로수와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농경지 피해를 입은 곳도 전북 지역이 762헥타르, 전남 지역 78헥타르로 축구장 천여 개가 훌쩍 넘는 면적입니다. 전북과 전남 지역엔 크고 작은 비 피해 신고가 600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산사태 경보도 곳곳에 내려졌습니다. 오후 한때 전남 진도군 일대에는 시간당 11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고 장수, 익산, 임실 등은 이틀간 누적 강수량 200mm를 넘겼습니다. 호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최대 12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는 만큼 산사태 등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비가 계속 오고 있어서 오늘 밤도 걱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작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던 미호 강변에 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충북 오송 미호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 14명이 사망했던 참사가 발생했던 곳 인근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도로는 지금 비로 인해서 차량 진입이 통제된 상태고요. 또 뒤를 보시면 이곳이 원래 도로인데 지금 내린 비로 인해서 물이 찼다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흙탕물이 흐르고 있는데 물살도 굉장히 거세고요. 또 다소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수위도 높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오늘 새벽 이곳 주변 다리들에 호우경보와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근 산사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부 미리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도 비가 오는 곳들이 많습니까? 네, 이곳은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인 오후 6시부터 수도권과 강원권에는 대부분 비가 그쳤습니다. 이곳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오후 9시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또 경상권,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자정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예보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대부분 비는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자정까지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곳들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내일 흐리다가 저녁 시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미호강변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날씨 관련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혹 태풍이 있긴 했지만 9월 하순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동안에 좀 비가 주기적으로 맑았다, 비가 왔다라는 날씨가 좀 주기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 북쪽의 찬 공기가 좀 서서히 좀 내려오면서 기온이 내림세를 보였을 텐데요. 네.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의 덥고 습한 공기가 워낙 오랫동안 너무 막강하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야 될 시기를 놓치고 계속해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에다가 뭐 남쪽에서 올라오는 태풍도 이 더운 공기에 밀려서 일본과 중국 쪽으로 향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했는데 이번에 이 공기가 이제는 일본 쪽으로 동쪽으로 좀 밀려간 그런 상황에서 북쪽의 찬 공기가 마치 뚝이 무너져서 물살이 갑자기 휩쓸려 오듯이 내려올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차고 건조한 공기와 덥고 습한 공기의 두 다른 성격의 대립이 강했고요. 네. 여기에서 올 여름에 14번째로 발생한 플라산이 중국 쪽으로 향하는 과정 안에서도 마치 불날 때 휘발유로 끼얹듯이 계속해서 수증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비구름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중국 내륙에서 좀 흩어지면서 좀 사라질 것으로 보였던 그런 경로랑 빗나가게 네.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향하는 그 과정 안에서 더 많은 공기 수증기와 열기를 불어넣어서 비구름이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뭐 태풍이나 폭우가 올해 우리나라에 더 올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9월과 10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태풍의 계절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30년에 나타났던 이 태풍의 통계치를 좀 살펴보면 확연하게 8월 달에 발생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그 안에서도 영향을 주는 태풍이 거의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최근 30년이 아니라 10년치의 그 태풍의 발생 통계를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8월이 아니라 이제는 9월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바다의 온도가 뜨거워야지 태풍은 강하고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기의 온도도 뜨겁기도 했지만 해양 온난화로 인해서 좀 태풍이 만들어졌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더 강해질 거고요. 이렇게 좀 태풍이 만들어지기 좋은 조건이 9월, 즉 대륙은 가을이 됐지만 해양은 바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여름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은 이제 시원해져서 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저는 좀 보는 관점이 다른 게 아 이제는 태풍까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제는 막강하게 만들어지는 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향할 그런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해진 가을 날씨에 더불어서 태풍에 대한 어떤 대비도 이제 슬슬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더워질 일은 일단은 없다는 건가요? 일단은 뭐 더위가 지속이 되느냐 폭염이 지속되느냐는 좀 관점이 좀 다릅니다. 네. 일단 이번 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은
포기하면 완전히 누그러듭니다. 그제 오후에 전국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그 전국의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가 됐는데 네. 이제 다시는 폭염특보 정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지는 않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선선하다 못해 좀 춥다라고까지 느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방공기가 사뭇 차가워졌는데 요 기온보다 요 기온이 사실 이맘때 나타나야 될 기온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온보다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늦더위가 남아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어떻게 추석에 더울 수가 있냐라고 느꼈던 폭염 수준까지의 더위는 이제 나타나진 않을 거고요. 다음 주에 낮 동안에 맑은 날씨가 나타나더라도 이제는 그 중심이 대륙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이라서 덥더라도 습도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소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